모처럼 쉬는 날 소장하고 있는 CD 중 마음에 드는 것들만 골라서 CD 리핑을 했습니다. 20장 정도의 앨범을 플락 파일로 변환하였고 앨범 아트까지 정리하는데 대략 3-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CD 리핑으로 생성한 무손실 음원 파일은 고스란히 사용하고 있는 PC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손실 음원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꼭 참조해 주세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로 CD 리핑을 했다면 음악 라이브러리 폴더에 무손실 음원 파일들이 잘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건 건드리지 않고 가수 이름, 앨범명으로 폴더 이름을 만들고 그 안에 무손실 음원 파일들을 넣어 두었습니다. 정리하는 방법은 각자 취향이며 중요한 것은 음원 태그 정리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앨범 아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더라도 반드시 등록하고 제목, 아티스트, 앨범명, 장르, 날짜 정도는 정확히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음원 재생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 및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PC에 저장된 무손실 음원 파일들을 복사해서 NAS로 옮겨보겠습니다. 백업의 목적도 있지만 미디어 스트리밍을 통해 다양한 기기에서 재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작업실에는 두 대의 NAS가 운영 중이며 그중 한 대의 NAS에 미디어 서버가 구축되어 있고 그 안에 CD 리핑으로 생성한 무손실 음원 파일들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스마트폰에서 mConnect 플레이어 웹을 이용해 NAS에 저장된 음원을 손쉽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리핑할 CD가 많고 NAS의 미디어 서버 폴더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손실 음원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음원 라이브러리를 아주 세밀하고 편리하게 정돈해주는 재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료이면서 스킨을 적용하면 제법 훌륭하게 나만의 음원 라이브러리를 관리하고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푸바2000입니다. 푸바2000의 스킨을 적용할 때 대부분 다크원 스킨을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적으로 음원 관리 면에서는 EOL 스킨이 탁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EOL 스킨이 적용된 푸바2000에서 무선실 음원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설정하면 이후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EOL 스킨이 적용된 푸바2000에서 컨트롤 플러스 P를 누르세요. 환경 설정 메뉴 좌측 트리에서 미디어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우측 뮤직 폴더스에서 애드 버튼을 클릭해 NAS의 뮤직 폴더를 선택합니다. 뮤직 폴더는 NAS에서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면 무선실 음원 파일들을 읽어드리면서 음원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게 됩니다. EOL 스킨이 적용된 푸바2000의 라이브러리 화면에 돌아와 보면 앨범 아트가 보기 좋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수별, 앨범별로 정리되어 있어 손쉽게 원하는 음반을 클릭해 무손실 음원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뮤직 폴더에 음원을 계속해서 추가하면 자동으로 음원 라이브러리가 정리됩니다. 이후로는 음원에 대한 태그 정리만 신경 쓰면 달리 건드릴 것도 없습니다.